안녕하세요, 네크입니다. 오늘은 복귀 유저 가이드를 해보겠습니다. 입시드는 이건데 빛날트 누르면 속도가 빨라집니다. 50% 차면 짧게, 다 차면 길게 나갑니다. 얻는 방법은 카트센터에서 리어 장식 얻으시면 되는데 곧 있음 대장차 나와서 이따 알아보죠. 이건 스페어 부스터인데 복귀하면 주는 펑키의 능력입니다. 초월하면 5개까지 쓸 수 있는데 완전 적폐입니다. 소과금 분들은 바이올렛 사고 나서 매달 특급 혜택 사시고, 핵과금 분들은 지금 대장차 사셔도 되지만 2주 뒤에 큐브 팡팡 질러서 대장차 사신 뒤 매달 특급 혜택 사는 걸 추천드려요. 일단 복귀 유저분들은 랭게만 판 뛰면 펑키 3일을 주는데요. 매일 한 판만 해도 3일씩 주니 이거 최대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스타베지 사도 되지만 펑키를 두고 이등 주고 사라고는 못하겠네요. 네, 쓰레기입니다. 시즌 22 이전 카트는 대부분 쓰레기라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복귀 유저 가이드를 해봤는데 추가적인 질문은 댓글 부탁드려요. 그럼 이만!